6시 맞지? 하... 자, 이 시간에 한다고? 굿모닝! 일어나! 아우 아파. 여러분 일어나세요. 너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 여기는 괜찮아. 약간 살짝 좀 이기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여긴 괜찮아. 여기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뭐. 한국은 조금 한 에, 가요? 예, 가요. 그 한국은 조금 지금 이제 아침이라 살짝 이제 슬슬 일어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아, 일단 저녁에 오려면 또 한 시간 반 뒤에 오는데. 근데 그때까지 배고프잖아. 아, 맞아. 인사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겠죠? 예, 리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맛있겠다. 너무 배가 고프단 말이야. 지금 공복이 몇 시에 먹었더라? 점심을? 점심을 11시쯤인가?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배고플만 해. 잠깐만, 나도 댓글을 좀 읽어야 하니까. 오늘 금요일. 거기는 무슨 요일이지? 너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알아? 한국? 나? 너. 아. 너. 아, 형. 거기 되게 자연스럽게 말 건다. 한국 무슨 요일인지 알아? 한국. 한국이 지금. 아! 형.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창빈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웠지. 나 언제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거 좀 있길래. 아, 푸딩 아니에요. 이거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그릭 요거트. 형. 형. 야. 아, 지금 토요일이구나. 뭐야, 오늘 음주하는 날이네 그럼? 아, 지금 한국이 더 빠른가 시간이? 빠르지. 토요일 아침 6시래. 여러분. 그럼 형 가야지. 출근해야지. 가야지. 왜 안 가? 출근하러 빨리 가야지 형. 나도 가고. 나도 마음은 함께 하지. 나도 지금 마음은 MBC에 있다고. 제가 그 저 혼자 VIP 했을 때 리노 형이 와가지고 왔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홍보? 음악 짱심? 네. 토요일 3시 이후에 하니까. 나 지금 살 엄청 빠지지 않았어? 많이 빠졌네. 왜 그래? 몰라, 여기 와서 살이 좀 많이 빠졌네. 좀 오래 자가지고 살 빠졌어. 첫날 진짜 나 진짜 하루 종일 잤거든. 진짜 잘했다. 고마워. 야, 너 진짜 잘했어. 형. 축하한다. 야, 어때? 왼쪽 허벅지 타 들어가지 않아? 괜찮아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가볍네. 만약에 뭐 여기 막 마비 올 것 같으면 얘기해. 이미 마비 온 걸 수도 있어. 그래? 아니, 앉아있어. 감각이 없으신 걸 수도 있구나. 괜찮아. 아유, 미인은 역시 잠꾸러기래. 미인? 미남. 형 미남이잖아. 그치. 창빈이도 미남이지. 나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순대국밥? 이거 그래. 뭐야? 푸딩이야 이것도? 아니, 푸딩. 요거트? 요거트. 저 냉장고에 있어. 하나 꺼내봐. 안 먹어. 안 먹어? 나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해. 왜? 별론데? 요거트 별로야? 아침에 요거트 갖다 주잖아. 그거 다 안 먹어. 어제 한번 먹었는데. 맛있긴 하더라. 맛있긴 한데. 그러니까 먹다 보면 요거트 먹다 보면 맛있는데 계속 먹기가 좀 그래. 그래. 계속 들어가는데. 형 나고 살 빼지 말라는데. 안 빼잖아. 아, 내가 또 말은 또 잘 듣거든. 그럼 또 안 빼지. 우리 창빈이 1g도 없어지는 건 못 참아. 여기 그 댓글 그대로였어요. 형 댓글 읽은 거 아니지? 아닌데. 나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출국하는 날 새벽에 그날 밤을 새고 왔단 말이지 내가.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시켜 먹을까 하다가 그냥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때웠어. 닭가슴살? 응. 여기 닭가슴살 볶음밥 있어? 여긴 없지. 아, 출국 날에? 응. 잘했지. 응, 잘했다. 아침 미모 레전드는 이러신데 저기 아침 아니에요? 아, 여기는 지금 붓기 없을 시간이에요 저희. 지금 저녁 5시 10분입니다 지금 저희 시간은. 와, 나 살 진짜 많이 빠졌다.
헬베 시절 창빈이 같다는데? 어, 그 정도라고? 아니요, 또 실제로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침이라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출근 안 하잖아. 괜찮네, 그럼. 그럼 뭐 하는 거야, 형? 형, 현재 일로 와. 불편하잖아. 아니야, 난 괜찮아. 그래? 갈게. 잘했다. 아, 형도 근데. 잘했다. 한 골반과 한 엉덩이 하시나 보네. 그럼 이 의자를 두 명이 앉으라고 만든 의자는 아닐 테니까. 그렇네. 그치? 형 오늘 운동 어디 하는 날이야? 나? 오늘 가슴 할지 등 할지 생각 중이긴 한데. 가슴 하시죠. 가슴? 근데 등이랑 하체를 하고 싶거든? 나도 오늘 하체를 할까 봐. 시차가 있어서 생활이 뭔가 달라졌냐는데? 생활... 아니 달라진 거 없어, 그지? 형, 있어? 나? 아니 진짜 적응을 너무 금방 잘했어. 내가 첫날에 와가지고 스테이한테 이거 물어볼까? 뭐? 오늘 어디 운동할지? 가슴 하자는데? 스테이는... 스테이 가슴을 너무 좋아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 벌써 20만 거의 20만 명이 보고 계시네 벌써. 형 이제 많다. 하체를 해서 노벅지 가자. 노벅지요? 아 요즘 하체 안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체. 나는 하체는 무게를 많이 안 치려 그래. 아, 나도 안 쳐. 왜냐면 힘들어. 그리고 허리 나가요. 맞아. 진짜 안전하게 오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냥 그. 텐션감만 있으면 돼. 아 인정. 두꺼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체 운동한다고 해서 다리 두꺼워진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아니거든. 그냥 그 대피만 좋아하시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싹 이제 쪼그라든다니까 다시. 맞아. 그리고 또 그 하체 하고 나서 다 회복된 상태에서 그 무대 하면 콘서트 하면은 다리가 원래 보통 먼저 털리잖아. 그게 없어서 난 좋더라. 아 다리가 안 털려서. 나는 그 콘서트 전날에 무조건 하체를 해. 너무 힘든데? 그래, 아니, 대신 가볍게? 대신 가볍게 하지. 그냥 자극만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텐션만 주는 거? 다음날에 텐션이 되게 많이 그치? 올라와. 이게 안 털리잖아 하체가. 보통 다 우리 안무 같은 거 보면은 다리가 허벅지가 털리거든요. 맞아. 근데 전날에 하체를 하고 자면은 하체가 제일 좋긴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호르몬도 활성화 잘 되고. 근데 근육 있으면 노래하기 힘드냐는데? 댓글에 있어. 근데 아니, 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중에 몸 좋으신 분들 많지. 굉장히 많던데. 맞지. 형 그거 알아? 디스패치 뷰티 알아? 그게 뭐야? 인스타 계정인데. 오늘 메이크업 쌤이. 현빈아 너 디스패치 뷰티에 올라왔더래 이러는 거야. 갔어. 내가 뷰티? 뷰티에 왜 올라왔어? 여기 보통 화장품이나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건가 봐. 근데 내가 이렇게 올라왔어.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썸네일은 왜 저러는. 그래서 주변에서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카톡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 아 이거 진짜 보고서 봐봐 다 약간 그런 깨야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 같아. 뷰티 관련해서. 승민이도 있네. 아 승민이 밤. 여기 이거 너무 시간 아니냐고. 신기하네요. 쉽지 않네. 아 그러면 어이가 없네 진짜. 밥 뭐 먹을 거야? 나? 난 이미 룸쌉 시켰는데. 뭐 시켰는데? 나 버거 시켰어. 여기 와서 한 번도 버거를 안 먹어가지고. 아 햄버거. 또 미국 가면 또 햄버거가 진짜 맛있거든요. 나는 주문서 먹으려고. 아니면 여기서 형 블라이브 킹의 룸서비스 한번 시켜봐. 아니야 괜찮아. 아 왜? 아 괜찮아. 아니 린도 형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아니야 형 옆에 내가 있을게. 아니야 머리 써야 되는 거 힘들어. 이따 몸 쓰러 가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 파파고도 입고 한대. 아니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아니야 정말 재미없는 컨텐츠. 아 그래? 아니 나 그거 뭐야 나도 햄버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인앤아웃 같은 거.
아주 먹고 싶긴 한데 무거이치라고 너무... 시켜. 근데 그것도 카드 그거 해놓기. 되게 좋은 컨텐츠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써져 있는 룸서비스 가자고 룸서비스 구경하고 싶다고. 룸서비스 한 번만 제발 룸서비스 가고. 팝팝으로 예행 연습. 팝팝으로 예행 연습. 아, 나 방금 룸서비스 시키는데 옆에 용복이 데리고 있거든. 혹시나 말문 막히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용복이가 옆에 있으니까 괜히 또 자신감 생기더라고. 그래서 막 했더니 오 성공했어. 아 진짜? 영어 안 해. 아니 한국말로 해 그러면. 별로 안 친해. 아 그래. 이게 좀 낯을 좀 가리게 돼. 아 영어 때문에 룸서비스 안 시키는 거냐? 아니에요. 아 또 우리 형 그런 사람 그럼, 아니지. 먹고 싶으면 또 이렇게 다 시키는데 다 도전하는 이따가,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냥 이따가 어차피 밥 준다고 이따가. 그것도 있고 아직 안 친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단백질 먹으려면 여기도 있고. 아 그리고 미국은 진짜 그런 단백질 그런 판매하는 게 되게 잘 돼 있더라. 우리 옛날에 갔을 때 그 프로틴 사러 다닌데 난 거기 안 갔었어. 안 갔어? 그때 나 안 갔었어. 나랑 찬영이 먹어 가. 응. 나 거기 진짜 좋아. 뭐 많고. 아, 꼭 가고 싶긴 한데. 그럼 나는 이제 룸서비스를 받으러 갈게. 벌써 가? 너도 근데 영어랑 낯가리니? 나 좀 가려.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그냥 하는데 영어는 괜히 뭔가 시작을 했다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웬만한 건 다 알아듣잖아. 알아듣는데 그걸 내가 이제 내가 말하게 될 때는 한국말은 그냥 이렇게 내가 말할 때 이렇게 뱉으면 시작을 그치, 하면 그 뒤에가 이어질 수가 있잖아. 맞아. 영어는 그 뒤에까지 다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좀 낯가리고 좀 잘 안 하게 되지 말을. 내가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이거를 막 생각하고 이미 다 말해놨거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있어. 그러면서 좀 공부가 그치, 돼. 그러면서 늘지. 그러면서 공부가 돼. 그리고 다 체크를 해. 어디서 막 예를 들어 디스커스 막 이런 게 나왔어. 이게 뭐지? 디스커스랑 다시 퍼프하고로 쳐. 그러면 이걸 내 머릿속에 좀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이런 일정 같은 거 하면서 토론하는 매력도 토론하다. 오늘 배운 것도 진짜 많아. 컨퍼런스인가? CONFERENCE 이건 또 회의 막 회의. 이런 거 되게 이런 게 많아. Describes 막 이것도 있어. 오늘 다 새로 배운 단어들. 오 진짜? 왜? 설명합니다. 어. Describe 묘사하다. 묘사하라. 근데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면 또 늘어. 일본에 갔을 때도 첫날이랑 마지막 날 실력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맞아. 일본어는 왜? 왜 그래? 공감해지고 있잖아. 너무 싫다. 아니 나도 공감이 되니까 그렇지. 잠옷으로 쓰고 있어? 야 말했지 이거 비싼 티라고. 아니 잠옷으로 쓰기 좋아. 비싼 거야 형. 아 근데 잠옷으로 쓰이는데 어떡해. 야 시가. 야 내가 저거 입고 어디 갔는 줄 알아? 백신 맞으러 갔다 왔어. 아 이거 한 적어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 티를 잠옷을 입고 자네. 내가 형 고양이 키운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야 내가 줬는데 저거를 와 이거 거의 다 뭐 떼졌네? 열심히 입었으니까. 이거 여전하네. 그건 여전해. 그 두 개 챙겼어. 그 노 뭐지? 그러니까 리노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너 언더웨어? 왜? 그대로 이거? 야 잠옷 안 챙겨온 애들도 있어.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그거. 어우 야 아유 어우 야 회기방식해라. 아우 참 여전하구나. 내가 숙소를 또 다르겠으니까. 그치. 아직까지 그러는지 몰랐네. 원래 다 그런 거야. 바지 뭔지 보여달라고요? 토론 주제가 얘가 지금 제 잠옷 보고서 지금 바지 귀엽긴 해요. 바지 그 맨날 방송에 나가는 그 바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 방송에 나간다고 저게? 저 방송 나와. 그래? 근데 그때는 입지. 아 입고 그치 안 방송하는 건 좀 그래. 그치 방송은 좀 그래. 좀 그래요. 나도 형 다 생각이 있구나. 선은 지킨다고. 오케이 아, 나 선 넘는 줄 알았지. 아니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제 파란 색깔 잠옷바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 잠옷바지 그냥 다 반바지. 근데 요즘은 다 벗고 잔다고 그 얘기 듣고서. 맞아. 형도 그렇고 찬형도 그렇고 요즘 또 그게 더 편하더라. 근데 또 여기는 좀 쌀쌀해가지고 다 입고 자게 돼. 아 그래?
형 이거 화씨. 아 형은 섭씨로 돼 있네. 어 왜? 이거 화씨야. 바꿔. 내 방. 아 바꿀 수가 있어? 바꿀 수 있지. 이거 디스플레이? 그건 네가 알아서 봐야지. 너 한번 눌러봐. 아 이거? 어. 오 바꾸는 게 있구나. 있지. 나 그래서 다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화씨 이거 다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 75도 화씨 정도 되면은 괜찮더라. 아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저거 26도로 맞잖아. 근데 왜 22도로 돼있지? 갔다 오면 이거 낮아져 있던데. 추워 계속 여기 있으면은. 22.5도로 맞춰져 있네. 26도로 올려줘. 너무 더운데 26도에? 아니야 그래도 목 관리를 위해서. 그래. 너무 또 추우면 건조해진다고. 어, 형 나 이만 가볼게. 왜? 가야지. 룸서비스 이제 오는데 내 주인이 없어. 아 맞네. 가볼게요 형. 맛있게 먹어.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그럼 저도 안녕 이만 가볼게요. 아이 아니지. 형 끝나고 연락줘. 어 어, 됐기 갔어요 여러분. 각방이냐고요? 각방입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각방 됐기 갔어. 됐기 또 놀러와. 빰. 주인분은 가시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제목이 리누리방이다 보니까 그지 난 좀 있어야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저 염색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또 회색처럼 보이나? 무슨 색깔로 보이시나요? 무슨 색깔로 보이시나? 리누야 또 스태프 계정으로 방송 켜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옛날에 그거? 애쉬 그레이로 보이는구나? 오 몰라 나도 그 뭐. 근데 나 진짜 스텝 그걸로 켰어? 아니야? 맞아? 뭐야 스텝 계정이야 이거? 어? 그럼 어떡해? 근데 뭐 나도 어떻게 보면은 스텝의 일원이니까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근데 이 채널이면은 뭐가 다른가? 그래 상관없어. 다 어차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아 그냥 계속 그냥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팬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 뭐 잘 보이고 잘 들리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나도 스키지기다 그치 맞지 맞지. 왜냐 내가 스키지지만 나도 스키지기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애들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애들 케어도 해주지. 스키지기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어? 스키지기도 지금 의아해하면서 갔어. 이거를 어떻게 하지? 바꿔야 되는 건가? 바꾸면 바꿔야 되겠지? 하지만 리노가 안 바꿔도 괜찮다는데? 이렇게 하고서 지금 장시간 비행. 아 맞다 진짜 오랜만에 장시간 비행했구나. 저 장시간 비행할 때 기억이 없어요. 그 분명 밥이 두 번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먹을 거냐 그래가지고 쌈밥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우 쌈밥 먹고 어 그리고 도착할 때쯤에는 그 고등어 조림 먹는다 했거든.
그래서 아 주무시면 깨워드릴까요? 이런. 그래서 내가 아 예 깨워주세요 하고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륙하기도 전에 내가 잠들었어.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얼굴을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옆에서 이엔이가 밥을 먹고 있대? 그래서 어 나 왜 안 깼지? 어 그럴 수 있지 하고 뭐 그렇게 눈을 잠깐 이렇게 뜨고 있는데 뭐 식사 드릴까요? 그러길래 아니요 하고 이렇게 바로 다시 잠들었단 말이야. 그 잠들었다가 눈 뜨니까 다시 도착할 때가 돼가지고 다른 밥 줄 시간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먹었지. 맞아, 고등어 조림 진짜 맛있었어. 나 진짜 밤새고 갔다 진짜. 몇 시간 비행했다? 열몇 시간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스벅 스트로베리 아사이 먹어봤어. 그게 뭐야? 나 그건 먹었는데 녹차. 놀랍게도 정말 잠만 잤어요 여러분. 어 맞아 08년생 스테이예요. 와 08년생이면은 보자 내가 98년생이니까 야 나랑 10살이 차이가 나. 야 진짜 애기다. 10살이면은 내가 25 15살 15살이면 중학생이겠구만. 그래 잘 지내렴. 아 그러고 와서 호텔 와서 그러고 그 버블로 명상한다 하고 스토크 좀 하다가 요즘에 또 그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하다가 그리고 잠이 잠깐 들었다가 한지성이 깨워서 잠깐 또 깼다가 그러고 또 잤는데 한 8시 반? 8시 반부터 다음날까지 계속 잔 것 같아. 서창빈 룸썸 시켰는데 저런 만난 거였다니 어이가 없네 진짜. 하, 난 88년생 스테이인데. 오! 와, 좋아. 오빠 저 공이에요. 애기라고 해주세요. 어, 그래. 애기야. 어. 공이면 근데 양정인이 공일이니까. 아, 옛날엔 정인이도 되게. 애기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단 말이지. 와 저는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요? 몇 학번이야 대학교 1학년이면? 그래 나 잠 이렇게 오래 잔 거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이게 잠을 많이 자니까 좋아 좋아. 뭔가 좀 다시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원래 건강하지만 22학번? 그럼 22학번 22학번이라고 불러요? 22학번이라고 불러요? 22학번은 좀 몇 학번이야? 저 22학번이요. 뭐? 2학번? 22요 22. 22학번이라고 부르겠구만. 오빠 브이앱 끄면 다시 잘 거예요. 다시 잔다고? 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은 이렇게 비 오나 거기? 비 모르지. 날씨 좋으면 등산도 좀 가고 좀 활동적인 거를
22라고 한다고요? 진짜? 22학번 22학번 그럼 진짜 22학번이라 그래? 그럼 21학번은 21학번이요 그래? 그치 17학번 17학번 그치 나 17이라 오 그렇네? 15학번 15학번 뭐야 나 왜 이렇게 헷갈려? 장마야 장마구나 그래 장마면은 좀 말이 달라지지 그 안전하게 그래 그 산 가지 말고 집에 있어 19020212 14학번입니다 대학교 가면 이민호 같은 선배 있나요? 대학교요? 가면 있겠죠 뭐 있겠지 민우야 19학번이 반말해도 되냐? 나는 친하면은 학번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그래서 나 형한테도 말만 형이라고 불렀지 그냥 막 반말 다 했던 것 같은데 친한 근데 그게 한 어 한 명 한 명 한 명 아 친한 형이 한 명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차피 12학번께서 저에게 반말 해도 되냐고요? 예 하세요 찬이 형, 찬이 형, 찬이 형은 이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편하게 해, 존댓말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뭔가 아 내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반말이 아니야. 이제 반존댓말로 나가지 그러면 이제. 과에 스테이 아 과 같은 과에 스테이가 있어 지금 지금은 아니지 오 맞아 그 순간부터 어려워진다고 반말 한번 하면 또 하게 될 거야 아 근데 나는 막 반말 친구한테도 요즘에 반말하는 게 좀 힘들어 아 진짜 완전히 그냥 그런 친구들 말고 그 우리 브이로그 나왔던 그 친구들 말고 뭔가 이제 어 그 이제 곧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친구들 나도 이제 진짜 옛날엔 낯 가리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슬슬 낯을 가리고 그러는 것 같아 리노 브이에 보려고 밤샜다? 밤샜다고? 아니 내가 확실히 말해주지 V앱 보려고 밤샌 게 아니고 밤새고 보니 V앱이 온 거였어 그치 조심스러워지지 낯 그래 낯가리게 된다니까 맞아 맞아 정답 똑똑하지? 나야 나 이제 일하러 간다고요? 화이팅! 내가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그러잖아
전부 우리 스테이끼리 MT 와서 밤새고 브이앱 보고 있어. 와 좋겠다. 나도 캠핑 가고 싶다. 캠핑.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아니 그 캠핑 가서 그냥 일반적인 삼겹살 말고 이제 진짜 수비드를 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겉에만 살짝 태워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좀 두꺼운 고기들. 크으, 너무 맛있겠지. 진짜 너무 좋겠다. 같이 캠핑 가자. 형 나 지성인데 나도 이제 그런 반말하겠어. 뭔 소리야, 원래 반말했잖아. 한지성 원래 반말했잖아. 나한테 반말 안 쓴 사람이 없을걸? 양정인, 김승민, 이용복, 황현진, 한지성, 서창빈. 그래, 내가 걔네 존댓말을 들어본 게 17년도 12월달인가 우리 스테이 16명 MT 왔다고? 야 여러분들 좋을 때네요. 이왕 노는 거 그래도 재미있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 가면 혼자 텐트 칠 줄 알아? 뭐 굳이 내가 캠핑 가서 텐트 칠 일이 있나? 그 브이로그에 나온 애들 시키면 되지. 야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아 나 요리하잖아. 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나 지금 아 고기 굽고 있잖아. 이런 거 얘기 딱 해주면은 이제 그치? 그래 맞네. 네 말이 맞다 하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텐트 치겠지. 좋겠다. 근데 캠핑은 약간 비 오는 날도 좋은 것 같아. 느낌 있잖아. 브이로그 한 편 남았다고? 부하가 아니지. 이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지. 봐. 나는 요리를 함으로써 저 친구들의 식량을 책임지지. 그럼 그 친구들은 나의 잠자리를 제공해줄 의무, 그게 있단 말이야. 스키즈 캠핑 컨텐츠 하나 찍자. 너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애들 캠핑장 가서 잠 못 자. 그 모기 한 마리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날 잠은 다 잔 거야. 우리 끝났어. 아 비 오는 날 막상 가보면 다를 거라고. 그치 그건 그래. 비 오는 날, 근데 비 오는 날 약간 습하잖아요. 그때 산에 가면은 그 묘하게 나는 그 산 공기 풀 냄새, 비 냄새가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현진이 모기 스프레이 존중했다. 만약에 모기가 진짜 모기 엄청 많은데 나 현진이 가둬놓는다? 아니 다 같이 갇혀있다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현진이는 모기약을 모기한테, 원래 모기약을 모기한테 안 뿌리고 사람한테 뿌리는구나. 모기가 안 없어질다, 안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현진이는 차라리 우리를 없앨 거야. 하하 지금 일어났는데 브이앱하네. 굿모닝.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뭔가 산에 있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치 너무 좋을 것 같지?
홈매트 키면 진짜 효과 좋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민우야 나도 98이거든? 근데 아직 졸업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고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너는 슬럼프 같은 거 온 적 있어? 어떻게 극복해? 나랑 동갑이군. 그래 나랑 동갑이군. 근데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저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를 자리를 잡지 못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왜냐면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어쩔 수 없는데 졸업을 못하고 취업도 늦어지고 라는 거는 이거를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나는 학교라는 명분이 있고 취업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준비 기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라 생각하고 뒤처지는 기분이 아니에요. 조급할 필요 없어. 마이페이스. 비교 따위는 하지 마. 천천히 달려도 괜찮아. 마이페이스가 괜히 그렇게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뒤처지는 기분이 느껴질 때는 뭐 이제 우리 노래를 틀어서 뭐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자면 뒤처지면 뒤처지는 대로 천천히 가세요. 뭐 목적지가 굳이 같을 필요가 있나? 뭐 가는 길이 굳이 같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럼프 같은 거 온 적 슬럼프 같은 게 오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건 뭔가를 하기 싫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렇겠죠? 근데도 해야 하는 게 있고 뭐 그만둬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뭔가 그냥 그만둘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왔나 보구나 가라 이제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화이팅! 25살 애기잖아. 그치 25살 애기야. 맞아 학생 신분 오래 간직하는 거 나름 괜찮다 생각해. 중학생 스테인데 반말해도 돼? 해! 뭐 있나? 맞아 맞아. 여기 댓글에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네. 집 앞에 명곡이지. 노래 광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이제 20대 중반이라고 딱 진짜 절반이야. 20대 중반 좋을 때지. 민우 오빠 지금 미국 몇 시냐고. 지금 여기는 오후 5시 43분이에요. 여기는 오후 5시 43분. 오후 5시 43분. 35도 안 늦었지, 사실. 내가 본 게 있어. 뭔가를 전문적으로 내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본 거란 말이지.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뭔가 하나를 팔 때. 근데 우리가 0살부터 11살까지는 뭔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놓고 기본적으로 22살부터 시작을 해서 뭐 11년이면 뭐 33살 그럼 뭐 44살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치면은 뭔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4-5개는 되지 않을까 살면서. 뭐 굳이 4-5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11년이 아닌 22년을 한다던가 하나를 뭔가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난 좋다 생각해. 25이면 정말 이제 시작이에요. 저녁 진지는 잡섰는지. 아 이제 곧 먹을 예정입니다.
맛있겠지. 저는 전문가인가요? 저요? 저는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무언가에 대해 막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고 뭐 춤을 정말 미친듯이 잘 춘다 뭐 이제 노래를 정말 미친듯이 잘한다 뭐 막 이제 비주얼이 미친듯이 좋다 솔직히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되게 감사히 여기고 있고 그리고 제 실력도 저도 알죠 만약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댄서가 있는데 제가 그분을 그분보다 잘 출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아, 더 잘 추게 되면 더 좋은 거지만 더 아직은 되게 부족하다 뭐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춤도 굉장히 잘 추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잘생기신 분들 정말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이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난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돼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도 저런 사람들의 뭔가를 배우고 하면은 배우고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조금씩 채워나가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나도 전문가가 되는 거지 아직은 이제 막 뭔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전문가가 되는 길에 서 있다 그리고 지금 밥이 왔다 기다려봐요 소스 그냥 퍼먹는 거 아 이게 이거 소스 오케이 저건 다른 거 초록색이 제일 매운 거 오케이 예스 치폴레 밥 이거 먹고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자 저는 뭐 시킨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나 치폴레 처음 먹어보거든요? 치즈인데? 이게 뭐야? 고수 들어가 있어. 아, 안 먹어. 치폴레 알아요? 나도 아니야 아니 고수향이 갑자기 올라오길래 나 고수 안 먹어 고수 안 먹어 아니 먹고 운동 갈라 그랬는데 아 멕시코 샐러드 같은 거요 치킨만 골라 먹으면 된다고? 내가 진짜 원래 편식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고수향은 못 먹겠어. 고기만 골라 먹어야겠다. 이거는 토마토일 거고. 아, 토마토에 고수가 붙어 있네. 아, 이 초록색 거 뭐야, 이거. 토마토가 있길래 잘게 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마토를
이게 먹어볼까 하고서 토마토를 딱 들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초록 색깔이 붙어 있어. 그래서 에이 설마 저게 고수일까 하고 딱 먹었는데 고수네. 근데 애들이 그냥 고수 잘 먹는 애들 많더라. 우리 멤버들도. 이게 안에 뭐야? 콩이야? 밥이야? 간헐적 단식 시작하려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 나도 근데 고수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옛날에 고수 멘보샤에다가 어떤 멘보샤 먹을 때 어떤 소스를 주셨는데 거기에 고수까지 같이 곁들여 먹으면은 그때 너무 맛있었거든. 아니야, 치킨 향 되게 맛있었어. 룸서비스 시키자고? 아니야, 룸서비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룸서비스. 난 괜찮아. 라면도 있어, 근데. 저기 매운 라면 있는데. 아, 소스가 여기 이거 약간 고수 느낌 나잖아. 에이 룸서비스보단 공복을 택한 민호.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MT 아침에 뭐 먹어야 할까요? MT 아침에? MT 아침은 그래도 아침이니까 국물이 좀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리조또 추천합니다. 전화로 영어 가보자고. 아니야 괜찮아. 근데 가관지 꽁냥주로 바뀌면 무슨 소리야 그게? 리조또가 국물은 아니지? 근데 그냥 지금 먹고 싶은 게 그거였어. MT 아침은 햄버거. 햄버거도 나쁘지 않아. 나 햄버거 좋아. 아침엔 김치지. 김치찌개도 맛있지. 대본 써줄게. 영어 한국어 발음으로 다 해줄게. 에이셈이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 좋겠다. 나도 캠핑 가고 싶다. 근데 까르보나라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아침에 먹기에. 근데 느끼한 게 왜냐면 아침부터 매운 거 먹으면은 뭔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 민호야 친구가 이쪽으로 손을 흔드니까 흔들었는데 사실은 자기 말고 뒷사람이었으면 어떡할래? 그럼 나도 저기 뒷사람 아는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가면 되지? 그럼 거기에 또 이제 또 낚인 그 다른 사람이 있겠지? 응, 그 사람도 이제 손을 흔들다가
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지? 김치찌개 리조또 맛있겠다. 에이, 김치찌개 리조또 맛있겠다. 리조또 단백질 없어서 기각. 에이 거기에 닭가슴살 딱 넣어서 먹으면은 되는 거지 뭐. 전국민 인사회. 민우야 맥날 최애 메뉴 좀 알려줘봐. 저 진짜 저 햄버거 최애 메뉴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나는 무조건 고기 들어간 거 먹어. 해산물 들어간 거는 햄버거는 잘 안 먹고 무조건 고기. 그래서 맨날 먹을 때마다 또 바뀌어요. 난 고수라고? 어. 리누 오빠 위기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이 뭐야? 위기의 반대말이면 글쎄 그 기위? 저 뭐야? 미국 피자 아직 안 먹어봤어. 위기에 맞는 말이 기회? 왜? 아 맞는 말인데 왜 핸드폰을 뒤집는? 아예 아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 건 그 좀 위. 위기를 기회로. 아 그런 느낌이었어. 난 또 넌센스 이런 건 줄 알았잖아. 아래 반대말은 위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위기의 반대말이면은 이 위랑 기를 반대로 하면 기위 아니냐고. 위기를 기회로 자기 개발서 같은 말이래. 아 바보라차. 이게 반대말은 기위 맞긴 하지. 근데 뭐 휴가 때 여수로 리노 투어 하려고 하는데 장마철이야 갈까 말까. 나는 정말 좋은 곳이거든. 근데 장마철에는 별로. 아니 장마철은 그냥 어디라도 그냥 난 안 가고 싶을 것 같긴 해. 해외 나가면 라면에 김치가 제일 맛있긴 하지. 근데 나는 라면을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 반바지 입었냐고요? 예. 오 진짜 천재다. 위기의 반대말은 아래의 기죠. 오 똑똑한데. 지금 거기 몇 시야 이제? 한국은 7시쯤 됐겠군. 가뭄이 심해서 비가 많이 오긴 해야 돼. 어, 비는 오긴 해야 돼. 때가 되면 오는 게 정말 좋아. 미국 날씨는 첫날 왔을 때는 조금 흐리다가 오늘은 또 날씨 엄청 좋던데. 진짜 맛있어. 어? 뭐가? 아니 내가 지금 날씨 얘기하다가
여기 북창동 순두부 먹어야 된다는 거 보고 말을 안 하고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제정신 아닌가 봐. 날씨 얘기하다가 진짜 맛있어 그래서 정말 당황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아니 댓글을 남아 이제 머릿속으로 읽은 거야. 내가 아직 시차 적응 못해서 그래. 고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그럴 수 있지. 잠 덜 깨심? 아니야. 맥락 흐름이 종잡을 수 없어. 사실 나도 그래. 화채 모노 화채. 오 화채 과일이랑 사이다 넣어서 먹나? 나는 화채 안 만들어서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우 민우야 출근하기 싫다. 근데 내가 사장님이야. 오 사장님? 멋있는데? 그러면은 사장님이면은 가서 열심히 해야죠. 아 재밌었다. 갈래 이제. 안녕.